이번 달 생활비, 식비에 애들 학원 값에 그리고 학교에 돈 내야 될 거랑 그리고 의료비랑 마이너스야 마이너스. 이번 달 가계부도 마이너스라고요. 여보, 나도 좀 아껴볼게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.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보너스 좀 많이 타와요.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. 돈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누가 왔네? 텐데. 아, 내가 나가볼게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여기가 단미호 씨 댁인가요? 아, 네, 맞는데요? 저희 마누라인데, 무슨 일이시죠? 아, 다름이 아니라 이 초대장을 단미호 씨께 전달해 주세요. 저희 주인님께서 보내는 겁니다. 왕부자의 초대장? 그럼 이만. 네? 아니, 왕부자?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그 왕부자? 여보! 아니, 누가 초대장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그 왕부자가 우리한테 초대장을 보냈어. 무슨 일일까 이게? 읽어봐. 여보한테 왔대. 알았어요. 읽어줄게요. 응? 당신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.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우리들. 그때를 추억하며 저희 사비를 들여 동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.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왔는데요, 여보. 동창회? 여보, 근데 난안 갈래요. 왜냐면은 집에 설거지거리도 많고 빨래도 밀린 거 해야 되고 빨래도 널어야 되고 집안일이 얼마나 산더미 같은데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창회를 가겠어요. 아니야, 여보. 이런 데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보고 좋잖아. 또 왕부자랑 같이 동창했지 몰랐네. 가서 인사도 하고 와. 그럴까? 근데 여보, 응? 왕부자 사실 전 남자친구예요. 왕부자가 우리 마누라 저 남친. 어렸을 때니까. 근데 진짜 동창회 가도 괜찮겠어요? 아이 그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. 내가 얼마나 쿨한 남잔데. 아 다녀와. 오, 알았어요. 여보, 얘들아, 나 어때요? 우와, 예쁘다! 엄마 이뻐요, 이뻐. 이쁘긴 한데. 아이 모두 동창회에 가는데 뭐 그렇게 드레스까지 입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? 왜 드레스 입고 오라고 하길래? 어때? 그래서 별로야? 아좀 별론 것 같은데. 아니 뭔 소리야? 엄청 이쁜데. 어쨌든 나 이제 출발할게요. 잘 다녀와. 넌 왕부자? 오랜만이야. 안녕하세요, 영예면 씨. 안녕하세요.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? 그리고 저희 집은 웬일로? 아, 미호 에스코트 하려고요. 신사라면 마중 나올 줄도 알아야겠죠? 미호야, 자 타. 스포츠카야. 그래, 마중 나올 줄은 몰랐네. 여보? 그럼 다녀올게요. 조심히 다녀와. 여보, 빨래 해야 돼. 아빠, 내가 봐도 엄청 멋있는데요, 저 사람? 진짜 멋있다. 와, 아빠 얼굴을 보세요. 아빠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겼네. 와. 나 진짜 연예인인 줄. 아이, 그러게. 내 눈에 봐도 좀 멋지네. 아이, 그래도 우리 미호는 아빠를 내가 가장 멋있다고 했었어. 그치? 우리 사랑하는 아들, 딸, 저 아저씨보다는 아빠가 더 멋있잖아. 그치? 말해보라고! 아이, 뭐 어때? 나도 뭐 우리 와이프가 나가니까 나도 진짜 자유라고.
나도 그러면은 뭐 저 으쌰 어쨌든 어? 자기만 친구 있는 줄 아나? 나도 친구들이랑 술 먹을 거야 오늘. 아이 나가봐야겠다. 어이, 난 친구 없는 줄 아나 아주 그냥. 술맛 좋다. 아니 근데 너가 웬일로 너가 술자리에 나와? 마누라 기가 세서 밖에 함부로 술도 먹으러 못 나오잖아. 아니 그게 있잖아, 왕부자 알아 니네? 우리나라 최고 부자 왕부자가 네? 우리 마누라 전남친이자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. 아 그래서 네? 동창회 한다고 둘이 갔잖아. 왕부자? 아이 괜찮아, 그래도 전남친이잖아. 뭐가? 아니 전남친이 집까지 약속도 없이 마주 나왔다며. 아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? 아이 설마. 어? 우리 마누라 그래도 어 유부녀인데 어 이렇게 능 어 남편이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그래? 아유 그 정도 외모에 그 정도 돈이면 누구라도 반하겠다. 아이 근데 뭐 아 일단 한 잔 더 해. 아니 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. 남편 마누라겠지. 아유 알지 알지. 근데 뭐 보통 부자냐? 아니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에 멋지고 잘생긴 우리같이 평범한 아저씨들보다야 충분히 매력있고 바랄만하다는 거지. 막말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너네 마누라한테 아직도 반했다고 생각해봐. 그래도 전 남친이잖아. 에이씨 에잇 에이씨 술맛 떨어져. 나 갈려. 잘 가고 잘 가고. 우리 여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. 아휴, 하지만 그 녀석 왕부자. 설마 우리 마누라에게 흑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걸까? 우리 여보는 지금 내가 봐도 최고로 이쁘니까 안 되겠다. 동창인가 뭐식인가 내가 가봐야겠어. 동창회가 이쪽이라고 했는데. 어? 이 뭐야? 차가 왜 이렇게 다 좋아? 다 스포츠카잖아. 오. 사람들이 다 엄청 돈이 많아 보여. 어 이러고 오면 안 됐었나? 여보. 여보. 이 집이 엄청 좋네. 올라가 볼까? 여보, 오, 저도 갑니다. 여보? 아, 그랬었지. 아, 그땐 진짜 재밌고 그랬었는데. 맞아. 잠시만. 넌 여전히 아름답고 이쁘고 섬뜩도 좋구나. 너를 위한 곡을 준비했어. 어? 에차. 어때? 아이 뭐야, 피아노도 잘 치네. 아니 난 그냥 아줌마 다 됐지. 요즘엔 애들 키우는 맛을 살아. 그래도 그때 만약 너랑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도 행복했을 텐데. 아직 결혼 안 했나봐? 그게 사실은 아직 널 잊지 못했어. 어? 어? 반지? 그때는 내가 너무 잘못했어. 널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돈도 수억 원이 모이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 널 잊지 못하겠더라고. 보자.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. 미안 부자야,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. 어? 가볼게.
거기서! 가볼게. 멈춰! 어? 아니 왜 이래! 사실 이 동창회도 널 만나려고 한 거야. 뭔가 구실이 필요했거든. 넌 이제 못 나가. 그런 못생기고 못난 뚱땡이 아저씨 말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. 애들? 그래, 애들도 내가 최고급으로 교육시켜줄게. 애들이랑 나랑 너랑 이렇게 살자. 정말 미쳤어? 이 자식이 졸랑가 여보 빨리 가자. 아이 진짜 여보 가자 빨리. 어이 피시비시란 게 돈이 많단 줄 알아? 빨리 가자 여보. 빨리 가자 빨리.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.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줘. 사랑해. 아 그런 일은 없을 거야. 불쾌하네. 간다 여보 가. 빨리 가자고. 아이 저 완전 이상한 애 아니야. 내 이럴 줄 알았어. 아이 진짜. 불안불안했다 해서 왔더니. 그게 사실은 예전에 헤어진 이유도 나를 저런 식으로 스토킹했다가 걸렸거든. 뭐? 다시는 저서 만나지 마. 여보. 여보, 그 녀석 뭐 있었어? 아니 우리 여보가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1000억배는 더 멋있지. 우리 여보가 최고야. 그렇지? 여보 내가 집에서 빨래 청소 다 할게. 밥도 오늘 저녁밥은 내가 책임질게. 응? 아이 고마워요.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. 나야말로 고마워요. 빨리 가자고. 미호야 정말 내가 널 잊을 수 있을까?